이게요, 지금, 물론 축구도 축구지만, 우리가요, 인기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약간 좀, 그런 좀 논란이 많아요. 우리 그 비인기 종목이면 어떤 선수가 막 선발이 되고 대표팀 출전하고 막 그런 거 얘기도 안 뜨잖아요. 이게 지금 야구가 약간 너무 우리나라에서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가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이게 그 병역 혜택은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면제가 아니에요. 면제가 아니고 그 예술체육요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전문연구요원도 있어요. 전문연구요원이라 하면 그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들 중에서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다? 원래 이 예술체육요원은요. 원래 목적은 이게 프로 선수들한테 그 뭐냐 프로 인기 선수들한테 주려고 하는 혜택이 아니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막을 길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니네 인기 많지? 그냥 그 인기 많고 니네 돈 많이 벌잖아. 군대 갔다 와. 그럴 순 없어. 솔직히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을 하려면요, 구기 선양을 한 사람한테 원래 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또는 올림픽 메달 해서 원래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준 거였어요. 자, 근데, 그래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는, 그때는 취지가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대표팀의 반 이상이 그때는 아마추어였어요. 그때는, 반 이상이 아마추어였고, 그리고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몇명 있었죠?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등등. 그때 몇명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1997년에 풀타임 선발되고, 1998년에 다저스에서 또 200이닝 넘기고 그러면서, 약간 또 이제 다저스에서 뛰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박찬호 선수는 그때 열심히 그 구기 선양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국민 여론이 좀 있었어요. 찬호 형 가지마 하면서 그때 1998년에 충분히 그 거론이 되고 있었을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방콕 아시안 게임에 차출을 했죠. 근데 사실 방콕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시점 그때 11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다저스 쪽에서 뭐라고 할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포스트 시즌 끝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하는 팀은요. 메이저리그는 그래요. 메이저리그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이 못할 경우는요, 정규 시즌이 끝나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선수 개인은 자유시간이에요. 스프링 캠프 소집일까지 자유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오프 시즌인데, 그 기간 동안은 선수는요, 그냥 자기가 셀프로 관리하는 거예요. 팀에서 이 일정 와라, 저 일정 와라, 이리저리 시킬 입장이 아니에요. 아, 물론, 월드 챔피언 팀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즌 열리는 팀들은 포스트 시즌 일정까지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들은요, 포스트 시즌에 나가게 되면 포스트 시즌 끝날 때까지 그 일정이 끝날 때까지 로스터에 안 들어가더라도 일정은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끝나고 귀국을 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귀국은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오프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수 개인이 이제 개인 일정을 보내요. 아, 물론 이제 월드 챔피언을 달성한 팀은요. 월드 챔피언이 되면요. 백악관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오프시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시즌에
워싱턴 내셔널스 원정 경기나 아니면 그 근처 지역으로 원정을 갈 일이 있으면 뭐그 볼티모어나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로 원정을 갈 일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시즌 중에 백악관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지난 겨울에 호세알투베는 그 뭐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해가지고 자기는 안 갔대요. 호세알투베 안 갔어요. 포스트 시즌은 엔트리 25명이에요. 그래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 더하기 60일 부상자 명단에서 그 혹시 포스트 시즌 날짜까지 계산을 했을 때 60일 부상자 명단에서 해지될 수 있는 선수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그 날짜 지나서 해제된 선수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 대체 선수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넣을 수가 있고, 하여간 그렇게 조정을 해요. 그리고 해당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대체 선수 넣을 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 방콕 아시안 게임 나간 거는요, 이제 다저스가 관여할 수 없는 시간대잖아요. 그때는. 다치지 않게 관리만 잘해라. 근데, 박찬호 선수가, 사실 근데 그래요. 겨울에요. 이게 야구 선수들이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참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걸 하면요. 팀에서는 경기력 향상이 필요한 선수면 윈터리그를 보내요. 근데 좀 비싼 선수들을 안 보내려고 하죠.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윈터리그를 보내준 거예요. 그 파이어리치에서 주성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이 그런 이제 개인의 그런 군복무 문제를 위해서 그 아시안 게임에 갔다 오는 거 그건 사실 소속팀 입장에서는 그 선수를 계속 쓰고 싶으면 군복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차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그 방콕 아시안 게임을 참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병역을 챙겼잖아요. 그 예술 체육 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복무를 했는데 물론 박찬호 선수는 그러고 나서 다음에 후유증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예술 체육 요원으로 복무를 한 거예요. 면제가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 금메달 따고 그 메달 따고 그 병역 혜택 받는 거는요. 면제가 아니고 예술 체육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 육군 훈련소에서 사주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 사회 복무 요원처럼 사주 훈련은 받아야 돼요.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주훈련은 필수로 받아야 되고, 그 훈련 받고, 그 이외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그 스포츠 분야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치명적인 부상 때문에 그 병역 혜택 받자마자 그 치명적인 부상으로 은퇴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지도자로라도 해야 돼요. 지도자나 뭐 트레이너나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 스포츠 업계에 종사를 해야 돼요. 예술 체육 요원은 그래야 돼요. 그 부상으로 은퇴 선수는 은퇴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돼요. 팀에서 뭘 활약을 하든. 물론 부상자 명단에 한 2, 3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하여간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원래 1998년에 그 200이닝을 넘 정규 시즌만 200이닝을 넘었어요. 정규 시즌만 200이닝을 넘고 아시안 게임을 또 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는 1999년에 이제 후유증이 있었죠.
그 1999년에 그래서 뭐냐 후반기 막판에는 엄청나게 잘했지만 결국 정규 시즌은 5점대였잖아요. 그게 아시안 게임 후유증이었어요. 그때는 후유증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약간 후유증 겪고 그 다음에 다시 잘하긴 했지만 해서 원래는 그래요. 이게 그 선발 투수가 처음으로 200이닝을 넘기죠? 그러면요, 다음 시즌을 준비한 데 있어서 가급적 공을 늦게 잡으라 그래요. 그 서재영 코치가 2005년에요. 그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를 포함해서 그때 200이닝을 넘겼었어요. 그래서 원래 좀 겨울에 최대한 쉬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서재영 코치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참가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치가 약간 좀못 믿어 하다가, 다저스로 트레이드를 시켜버리죠. 그때 다저스로 트레이드 됐어요, 서재훈 코치가. 하여간 그랬었고, 커브드 모니터요? 뭐, 자기가, 그냥 자기만 적응 잘하면 되는 거지. 하여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박찬호나 서재훈 코치 같은 경우는, 그 국대에 참가를 하는 대신에 그런 자기의 그런 프로 커리어를 좀 약간 그런 희생하는 거로 감수를 하면서까지 그 국기 선양을 하는 국가대표에 참전했어요. 하여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원래 국대는. 근데 약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있대.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프로팀에서 너도 나도 선수들을 보낼라 그래. 어쩌다 보니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최강의 전력을 구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이제 프로 선수들을 처음으로 차출한 게 방콕 아시안 게임이었죠. 그래서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로 우리가 금메달을 땄던 게 1998년 방콕, 2002년 부산,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까지 무려 네 번을 금메달을 땄어요. 류현진 선수는 병역을 진작에 해결했어요. 류현진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해결했어요. 류현진 선수는 결승전에 선발 등판에서 자기가 스스로 챙겼어요. 결승전에 8과 3분의 1이닝 던져가지고. 류현진 선수는 스스로 병역 해결을 한 거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자기가 승리 투수가 돼가지고. 결승전 승리 투수였잖아. 류현진 선수는 본인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도 합법적 브로커죠. 사실 류현진 선수도 2006년에 그때 도아시안 게임을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류현진 선수는 2006년에 신인 시즌이었는데 한국 시리즈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이게 신인들이 처음부터 이닝을 한 번에 막 많이 던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사실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류현진 선수가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드래프트를 나오는 바람에 원래 그 SK에 지명이 안 되고 하나로 간 거잖아요. 그 드래프트 순위 밀려가지고 토미존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류현진 선수는 고3 때좀 쉬고 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 2006년에 풀타임 선발 뛰고 MVP 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아시안 게임에 사실 류현진 선수는 뽑히면 안 됐었어요. 근데 시즌 MVP다 보니까 어떻게 간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던졌던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때 오승환 선수도 47세이브 후유증이 있었을걸요? 그래가지고
그 도아시안 게임은 그래서 우리 그때 동메달이었어요. 도아시안 게임 한번 동메달이었고, 그리고 시드니 그 우리 아 뭐냐 시드니 올림픽 때 동메달이었죠.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은 우리가 본선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금메달을 딴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림픽은요, 올림픽은 일본도 프로 선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올림픽은 금메달 못딸 수도 있어. 올림픽은 우리는 금메달 못 따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중간에 일본 만나서 지면 그럴 수도 있구나 싶거든. 그 우리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맨날 1라운드 광탈해도 우리 뭐라고 안 하잖아. 그아 뭐라고는 하죠. 근데 KBO 리그 흥행에는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KBO 리그 흥행이 지장이 없는 이유가 있어. 이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는 시기가 스프링 캠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팀들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팀들 입장에서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 잘하는 거 보고 싶은데, 팀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좀몸좀 사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KBO 리그 팀에서는 진짜 부상 선수가 아니면 말리지는 않는데, 그 차출하겠다면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는요, 원래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출전을 좀 권장을 해요. 근데 메이저리그 팀들이 별로 좀썩그좀 약간 그렇게 꺼림칙한 표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수들한테 좀 엔간하면 안 나가면 안 되나?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식이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권유하는 거지.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런 알력이 좀 있어요.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팀 사이에 알력이 있어. 그리고 올림픽은요, IOC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사이에 그런 알력 싸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시즌 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침을 내리죠. 40인 로스터 안에 있는 선수들은 출전을 불허해요. 올림픽하고 프리미어 12는 출전 못하게 해요. 올림픽 야구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없어서 런던 올림픽하고 리우 올림픽 때 없어서 그렇지 있긴 있어요. 도쿄 올림픽 때 야구 해요. 대신에 레슬링이 없어졌죠. 대신에 레슬링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올림픽에선 그거예요. 그 대회 전체에서요, 그 종목을요, 새로 종목을 개수를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육상은 한개 종목에 메달이 한 수십 개가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육상은 안 없애. 육상은 원래 올림픽의 기본적인 고대 올림픽 때부터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육상은 안 없어요. 육상 종목은 안 없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막 별의별 게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태권도가 정식 종목을 들어오면서 또 누군가는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궁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올림픽에서 양궁도 한때 없어졌다가요, 1970년대인가? 그때,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한 수십 년 걸려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을 한게 양궁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레슬링도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좀 약간 그 나오는 나라들만 나오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종목 서바이벌 투표를 해요. 농구는 있어요. 농구는 올림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스하키는 그 동계 올림픽이 있죠.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런 그 알력들이 좀 있어요. 그 IOC하고
그 스포츠 종목별 그런 협회들 간에 좀 알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월드 그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 축구를 만 23세까지만 나갈 수 있는 이유가요. 그거는 이제 FIFA가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FIFA는 연령대별 월드컵이 있잖아요. 성인 월드컵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야. 하여간 그런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하여간 근데 올림픽 야구는요, IOC 입장에서는 솔직히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러긴 싫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야구 월드컵. 그런 게 오히려 인기가 없어요. 군대 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오히려 군대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를 오히려 안 나간대요. 근데 오히려 경기력은 훨씬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그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그쪽에서 그 나왔던 선수들은 그 선수들은 어떻게든 프로에 좀더 높은 지명을 받기 위해서 몸값을 올리고 싶은 선수들이 나온 거라서 어떻게든 스카우트들의 눈을 띄려고 나온 선수들이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야구 1승 2패요? 지금 연습 경기요? 하여간 그 물론 전혀 그 만만한 팀은 없어요. 스포츠 세계에서요. 만만한 상대는 없어요. 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그, 지난번에 조 3위로 광탈했잖아. 우리 대만하고 꼴찌 왕정왕전 했잖아. 연장 승부까지 가가지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은 제가 보기에는요, 선수들이 좀 배가 불렀어. 그 미국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우승을 한 번은 했나? 미국 아직 한적 없을걸요? 왜냐면 1회 대회 일본, 2회 대회 일본, 3회 대회 도미니카가 우승했어요. 4회 때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도 못해. 우리 지금 그때 고척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들 기억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최상의 전력으로 못 꾸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선수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가고 딱히 나가기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갔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그 클레이튼 커쇼, 맥스 슈어저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온 이유는요. 나는 팀의 정규 시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 나온 선수들 많아요. 근데 슈어저? 근데 커쇼나 슈어저는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그러면 클레이튼 커쇼하고 맥스 슈어저는요. 그두 선수는 이미 사이 영상까지 받은 선수들이야. 그 돈도 받을 만큼 받았어. 근데 그두 선수도 못 해본 게 있어요. 월드 챔피언 반지를 못 껴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해는 할수 있어. 월드 시리즈 올라가 봐야 되니까. 자기들한테 그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우리는 그게 있죠. 그 병역 혜택을 받으면 5년 동안은 부상 등의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 대표팀 차출을 나는 안 가겠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해요. 5년 동안 그 규정이 있어요. 그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속팀에서 약간 이제 그 국대 코칭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팀에서, 아, 우리 요 선수는 올해는 조금 아마 관리 차원에서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안 뽑힌 이유는 충분해요. 김광현 선수는 올해가 그 부상 이후 첫 번째 시즌이에요. 김광현 선수는 토미존 서저리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통째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부상 복귀 이후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SK에서 일찌감치 올해는 안 된다, 올해는 김광현 선수 이닝 조절할 거다 해가지고, 그 김광현 선수 중간에 막 그 1군 말소된 적 있었잖아요. 이닝 조절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대표팀에서도 올해는 김광현 선수는 선발을 안 한 거예요. 그 작년에 팔꿈치 부상이 있었던 걸 아니까. 그래서 김광현 선수는 부상 때문에 선발 안 한 거예요. 그렇고, 하여간 정말 필요한 선수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게요, 올림픽은 솔직히 최상의 전력을 선발을 해도 돼요. 올림픽은 일본도 프로 선수들이 나오니까. 대만전이요? 일본전일 수도 있어요. 양현종 선수는. 왜냐면 지금 차우찬 선수도 부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차우찬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교체가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 선발 투수들 그 라인업이. 그리고 지금은요, 일본은 아시안게임에요. 그 프로 선수들을 안 보내요. 근데 문제는 그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아시안 게임에 보내는데, 문제는 이 사회인 야구가요, 우리나라의 사회인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학교 리그 있죠? 그 초중고교 리그, 대학 리그, 그리고 그런 사회인 야구들은 보통 독립 리그, 사회인하고 독립하고 또 다른가? 어쨌든 사회인 야구 리그, 독립 리그 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별로 전부 다 그 야구부, 엔가다면 다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 야구 선수들을, 프로 선수들을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뿌리 자체가 엄청나게 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시안게임에 사회인 야구들을, 야구 선수를 보내는 거고, 그 문제는 그 사회인 야구 선수들도 프로팀을 안 가서 그렇지 여차하면 프로팀에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준프로급의 선수들이에요. 일본 선수들은 준프로급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회인을 보내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인 야구? 그냥 동호회들 뿐이죠. 그리고 독립리그가 우리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독립리그 팀끼리만 독립리그 경기 잘 못하잖아요. 팀수가 별로 안 돼가지고 그 뭐냐 퓨처스 리그의 그 초청 경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독립리그 팀들은 사실 그래서 고향 원더스가 좀 길게 못 갔어요. 뭐냐 그 고양 원더스 전 구단주 있잖아요, 허민. 이번에 그 드래프트 참가하는 걸로 알던데 나. 드래프트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양 원더스 그 전 구단주. 얘는 그 선수 너클볼 투수예요. 그 허민 구단주 너클볼 투수여가지고 그 뭐냐 원더스 해치될 때쯤에요 독립리그도 도전했었어요. 그냥 그렇고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건가? 해가지고 근데 그 고향 원더스가 해체된 것도 솔직히 좀 아쉽죠. 원더스가 해체된 것도 사실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그 전임의 외인 구단은 김상현 선수 겸 감독이잖아. 참
아니, 괜히 그 왕광대 앞에서 뭐하게 그 자기 위로를 해가지고 독립리그 팀으로 가겠고. 어쨌든. 어쨌든, 하여간, 그건 독립리그 팀도 솔직히 대표팀을 차출할 만큼 그렇게 선수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시안 게임 그 대표 뽑으려면 결국 대학 선수들 뽑아야 돼요. 아마추어 뽑으려면. 근데, 그래서 4년 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그때는 조목은 선수가 당시에는 대학 출신이었잖아요. 물론 조목은 선수도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 혜택 받고, 그 다음에 프로 입단했지만, 조목은 선수는 결국 프로 입단했잖아요. 그 아시안 게임 때그 실적을 그 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긍정 케이스예요. 조목은 선수처럼 그 대학 출신으로 그 차출 돼가지고 좋은 성적 올려가지고 그래서 프로팀 눈에 띄어서 가면 그건 좋은 거야. 근데 그 주객이 좀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너무 프로 선수들만 뽑으니까 오죽하면 그 쿼터제를 적용을 했잖아요. 최소 한명 이상의 아마추어 선수 선발하라. 근데 그랬더니 쿼터제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2002년부터 아시안 게임 때부터 그 쿼터제가 적용이 됐는데 2000그 이후로 아시안 게임 때마다요 아마추어를 투수 한 명씩만 뽑았어요. 선발 투수. 타자는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로 아마추어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는요, 아마추어 선수 아무도 없어요. 다 KBO 리그 선수들이에요. 역대 최약체일 수가 없죠. 아마추어 선수도 안 뽑았는데, 아예. 그러니까 역대 최약체는 아닌데, 뭔가 팀의 짜임새는 약간 물음표인 거죠. 물론 결국 그 지금 이정우 선수가 그 부상 복귀하고 나서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면서 결국은 이번에 결국은 대체 선수로 들어왔잖아요. 그 이정우 선수는 제가 보기에 이정우 선수는 선발 출전해요. 해야 돼. 지금 이정우 선수의 그 타율하고 출루율을 감안하면 무조건 투입해야 돼요. 이정우 선수는 무조건 테이블 세터 라인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 지금 농구팀 감독이 허재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허재 감독의 아들이 지금 이번에 대표팀 뽑혔다고 되게 말 많잖아. 근데 그러니까 허재 감독의 아들이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최정상급 선수는 아니었어. 사실 그래서 약간 이제 까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두 선수, 허훈 선수하고 허웅 선수. 근데 그두 선수들은요,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적을 좋게 내는 수밖에 없어. 자기 개인 성적 좋게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이정우 선수는 솔직히 까는 사람 없잖아요. 이정우 선수는 뭐냐, 예? 코치의 아들 인맥이다. 뭐 그렇게 선발했다고 까는 사람 없잖아요. 코치의 아들인 거다 알지만. 안 그래요? 이정우 선수 지금 까는 사람 없잖아요. 이정우 선수는 일단 작년에 데뷔 시즌부터 실력으로 증명했잖아. 이정우 선수는 깔려야 깔 수가 없어, 솔직히. 이미 실력으로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는 일단 실력으로 선발된 거라 이정우 선수는 솔직히 깔 수가 없어. 맞잖아요. 작년에 신인상 받았지. 만장에 그 작년에 신인상 받았고 올해도 지금 거의 뭐그 타격 랭킹에서 그냥 그 아주 그냥 까먹고 가잖아. 먹어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인맥 논란은 없어. 이정우 선수는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왠지 이종범 코치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프로팀 가기 전부터 그내 아들이라는 후광을 받지 마라. 오로지
리그에선 실력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정우 선수는 자기가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실천하고 있어, 이정우 선수는. 그래서 진짜 이정우 선수 같은 그런 진짜 미래의 그런 국가대표 외야수 한 명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국위선양 차원에서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야지. 근데 마음가짐이 조금 그 정말 나는 대한민국 국대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선수들 선발을 해야지. 그래, 나 군대 혜택 받고 FA 빨리 따야지 그런 선수들 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가 그 병역 혜택을 좀 잘 해결을 해가지고 최정 선수는 그래서 역대 최연소 FA 된 거잖아요. 그 칼 졸업 하자마자 그것도 최정 선수는 그 뭐냐 진짜 거의 팀에 거의 신인 시절부터 그 팀 주전 따가지고 주전 3루수 되고 뭐냐 거의 뭐 MVP급 활약하고 그래서 최정 선수는 나름 홈런 타자 되고 물론 최정 선수는 FA로 그렇게 빨리 대박을 얻을 가치는 있었어요. 최정 선수는 인정. 근데 그런 좀 씁쓸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런 씁쓸한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막 이제 한두 명씩 뽑히고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대표팀이 욕먹는 거예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 나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인성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선수들을 뽑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인성 문제로 그 대표될 수 있는 게 또 김재환 선수가 있죠. 김재환 선수 약물 복용했죠.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 메달도 박탈되는 세상에 약물을 이미 복용해서 전력이 있는 선수를 대표팀에 뽑았다는 거. 좀 그건 확실하게 규정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물 복용 이력으로 적발된 선수는 뭐냐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는 절대 뽑힐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KBO 리그에서는 삼진 아웃이지만 지금 KBO 리그도 약물 규정은 강화가 됐어요. 1차 적발 때는 그 시즌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장 금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적발되면 뭐냐 한 시즌 144경기 더하기 포스트 시즌 출장 금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그거 만들었어요, KBO 리그도. 메이저리그 본 따가지고. 근데, 그 뭐냐. 그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리그에서는 그래도 세 번까진,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기회를 얻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만큼은 솔직히 약물 적발 한 벌이라도 걸리면 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원칙 지키겠다고 하면서 맨날 그 오승환 선수 결국은 뽑아가지고 논란되고 물론 오승환 선수는 자기 그 대표팀을 선발했던 이유를 증명은 했지만 물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승환 선수는 후유증을 겪었죠.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에서 후유증 겪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후유증 있었나? 하여간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 하여간 오승환 선수는 결국 후유증을 겪었어요.
임창용 선수 이번에도 그 도박 문제 있었는데 뽑혔죠.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죠? 임창용 선수 그 시즌 50% 출장 금지 그 적용됐던 거. 하여간 임창용 선수도 그리고 그 김재환 선수 약물. 그러니까 좀그 약물 복용 이력으로 적발된 선수를 왜 그렇게 국가대표에 뽑혀야 되냐? 국가대표가 뭐, 응? 그냥 개나 소나 다할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대표인 만큼.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약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김재환 선수를 뽑았어? 아, 어차피 그 김재환 선수의 포지션은 그 좌익수 자리는 주전은 김현수 선수예요. 그 김현수 선수가 주장이죠. 그렇고요. 하여간 이래저래 말은 많아요.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 오죽하면 인터넷 댓글에서 아우 제발 은메달 기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물론 그 은메달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댓글을 쓴그 사람의 인격도 좀 문제가 있어요. 선수들한테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특정 선수에 대한 악의로 은메달 기원한다니.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도 인격에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아이디가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문제 있어. 그 사람 반성하세요. 네이버에서 아마 내 기사에도 누군가는 언젠가 한 번은 댓글 썼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반성 좀 하시고요. 국거박은 아니에요. 그렇고요. 참 그래가지고 어떤 아는 형도요. 제 카톡으로요, 맨날, 그, 오지환 선수, 그 LG 경기 맨날 지켜보나 봐. 오지환 선수 맨날 욕해. 그 카톡 내용은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얼마나 그 미운 털이 박혔겠어. 사실 그래요, 되게, 그, 일반 국민들,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상실감 느끼죠. 막, 막 저런 선수들은 막 병역 혜택 받는데 솔직히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는 욕은 안 했어요. 나는 상실감은 느꼈어요. 왜냐면 나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박태환 선수, 류현진 선수 막 혜택 받는 거 보고 그때 박태환 선수 대학 1학년이었어요. 단국대학교 1학년 내 학교 후배였어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요. 오승환 선수 내 학교 선배예요. 오승환 선수 단국대예요. 하여간 그런데 그 하여간 좀 씁쓸해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은 사회인 선수만 아시안게임 나오고 그리고 대만도 물론 대만은 지금 프로팀이 네 팀밖에 안 남았어요. 그 원래 대만 팀도 프로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승부조작 걸려버려가지고 그 지금 대만은 네 팀밖에 안 남았죠. 대만은 지금 리그도 뭔가 응? 리그도 어? 그것도 리그야? 무슨 뭐 컵대회 아니야?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대만은 리그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지금, 물론 지금, 그래서 대만도 이번에 프로 선수 7명 나오거든요? 7명밖에 안 나와요, 대만도. 원래 7명 이외에 1명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NC 다이노스에 있는 그 왕웨이중 선수 지금 부상이라 못 나오죠. 왕웨이중이 부상이라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만, 하여간 지금 대만도 그래. 근데
솔직히 아시안 게임에서 프로팀이 뭔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수준 좀 있는 프로팀이다 약간 들어본 나라가 대한 KBO 리그, 일본 MPB 그리고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근데 지금 그 라이벌 팀들이 프로 선수들 안 쓰겠다는데. 근데 우리도 물론 우리는 100% 프로 선수 100% 아마추어로 하기엔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좀 20대 후반까지 가서 뽑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30대 선수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야구도 축구처럼요. 연령 제한 와일드카드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와일드카드로는요. 와일드카드는 이미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선발 기준은 이미 군대 갔다 온 선수만 뽑는다. 좀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미 병역을 해결한 선수로 제한하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는요, 아마추어 선수를 뽑거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의 경우는 만몇세 미만으로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끝나고, 뭐냐, 병역 혜택을 안 받았어. 못 받게 됐어. 그 다음에 상무 피닉스를 지원을 할수 있는 그 연령에 안 넘어가게끔 그 나이 제한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상무 피닉스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경찰청 팀이 2023년을 끝으로 해체돼요. 의무경찰 제도가 2023년을 끝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의무경찰 의무소방 없어져요. 그래서 2023년을 끝으로 경찰청 팀은 없어져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선수들이 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더 좁아지게 돼요. 근데 사실 그래. 각 분야별로 다각 분야별 요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문 요원들이요. 문사철은 아무도 없다? 인문학 쪽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각종 분야별 요원들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제 동생도 산업기능 요원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 동생을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산업기능 요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회복무 요원이었으면 그거는 신체 등급으로 4급이 나왔으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사회복무 요원은 신체로 4급이 나와야지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체 복무를 했다는 거 솔직히 현역 갔다 온 나로서는 그것도 나는 그 현역 복무 중에 부상까지 입었어요. 현역 복무 중에 부상까지 입고 그리고 나는 십자인대도 아니어서 중간에 의무조사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대체 복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 징병제 사회인 이상 안 아프면 누구든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징병제 사회에서. 그래, 대만이야. 어차피 대만은 이제 징병제 아니고 모병제예요. 대만은 징병제 폐지했어요. 대만은 안갈 수도 있어. 그래서 대만도 이제 어차피 그 병역 혜택에 연연하지 않고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만도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애초에 그 자위대이기 때문에 일본은 의무복무가 아니에요. 일본은 자위대라서. 일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체,
어차피 이제 군 규모를 이제 감축하게 됐잖아요. 이제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그런, 그 기간을 감축하게 된 만큼, 솔직히 그런 대체복무 요원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 헐랭이요? 누구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대체복무 요원을 그렇게까지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뭐냐, 원래는 그, 뭐냐, 대학원, 그 전문 연구원 있잖아요. 전문 연구원도 원래 그 내년부터 없애려고 했대요. 근데 그 계획은 일단 보류가 됐죠. 왜냐면 그 초안이 박근혜 씨 시절에 나왔던 거라서 하도 그래서 욕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가 됐는데, 근데 어차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시 그 군복무 기간이 다시 단축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단축이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냐, 이제 다시 한번 그 대체복무와 관련된 그 얘기를 약간 좀 논의를 해볼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대체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이 될지 아직은 몰라요.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현역, 그것도 특전사 출신이죠. 남북 간의 그런 화해 무드가 이어진다고 해도, 그런, 군대를 편하게 갔다 오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아, 그 소용돌이? 소용돌이? 내가 그 노래를 잘 플레이 안 해가지고. 난이도 겁나게 높던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좀 그냥 여러 문제가 있어요. 좀 대체복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군대에서 부상당한 나도 만기전역했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나랑 같이 군복무 했던 사람들은 거겠지. 네가 그러고도 만기전역이냐? 어? 니는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다. 약간 그런 얘기 하겠지. 그 군병원 입원한 그세달 그거 꿀 빨았다고. 사실 그래서 내가 전우들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고. 하여간 우리나라는요, 그런 엄청나게 그런 민감해요. 남이 잘 되는 거못 봐. 남이 잘 되는 걸못 보고, 그리고 그런 군대와 연관이 돼 있는 그거의 선발 과정이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군대 문제 민감해. 군대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 군대 문제 얼마나 민감하냐면, 그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고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군복무 문제를 엄청나게 민감해요.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이명박 씨가 결국 대통령이 못된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들 두고 군대 안 갔다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명박 씨도 면제다. 이명박 씨도 면제고. 그 안철수 씨는 육군 대위였죠? 아니야, 해군 대위? 해군 군의관이었으니까 대위로 전역했고, 그리고 박근혜 씨는 여자니까 군대 안 갔을 거고. 근데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프로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요, 노블레스 오블리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도 이미 팬들의 인기를 먹고, 팬들의 인기를 통해서 자기 실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FA 따서 고액 연봉도 받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신청을 해? 실천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노블레스 오블리제. 응? 로마 시대의 귀족들요? 로마 시대 귀족들은요, 원래 로마는 굳이
물론 로마도 건강한 남자들은 군복무 해야 돼요. 그 군복무 하게끔 돼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근데 그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그래서 그 로마 원로원에 있는 정치인들 있죠? 로마 원로원 의원들을요, 전시에 갑옷 입고 나가요. 그 지휘관이 아니더라도요, 사령관이 아니더라도 갑옷 입고 최소 부대 지휘 정도는 해요. 부관으로라도 나가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응? 그러면서 또 전시에 또 전투복 포부로 입겠지.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그 프로 선수들이 나이 제한, 프로 선수들은 그런 그 국가대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종목에 따라 약간 좀 형평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나이 제한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만 27세까지만 상무 피닉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은요, 만 26세까지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 26세까지만 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국대로 해서 실패하면, 그래. 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무 입대해야 되는구나 하고, 선택을 할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그 오지환 선수는요, 이번에 금메달 못 따면요, 현역 가야 돼요. 그냥 일반 야전 부대 가야 돼요. 상무 피닉스 갈수 있는 연령이 넘어버렸어요, 오지환 선수는. 그래가지고 그 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선택의 순서를 좀 바꿀 수 있게끔, 상무 피닉스 입대할 수 있는 연령보다 한살 어리게끔 그 국가대표 선발 그 연령을 좀 제한을 하면 어떨까? 좀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욕할 사람 없을걸요? 좀 그런, 이번 기회에 딱 그런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딱 그걸 두는 거야. 만몇 살, 그러니까 만 26세 이상의, 그러니까 상무 피닉스 입대할 수 있는 그 연령 그 전후로는, 그 연령 전후로 국대를 차출하고 싶으면 군대 갔다 와라. 군필을 했거나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이미 기 병역 혜택자. 이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만 일정 연령 이상이 넘어가면 선발할 수 있게끔 아예 그렇게 강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한번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